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실은 하나님이시라는 선포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은 아니실 것 같죠. 요한복음은 그런데 동시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구분된 존재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분이심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필요한 내역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목적을 위해서 7개의 예수님 소개 표현과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무엇이다 라는 예수님 소개가 7번 등장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때때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기소개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물 교육을 해주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생명의 떡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고자 예수님을 찾는 이들에게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알려주십니다. 떡을 먹고 육체적인 배부름을 느낀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혼의 배부름을 주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설명합니다. 나는 무엇무엇이다 라는 소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말로 설명했다면 예수님의 표적은 밖으로 드러난 능력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합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의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장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사건입니다. 이 표적은 구약 이사야서를 배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사야 24장은 온 우주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땅의 기쁨이 소멸된 상태를 포도주가 없는 상황으로 묘사합니다. 이사야서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약속을 제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라고 예언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기쁨을 회복시키는 날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합니다. 두 번째 표적은 첫 번째 유월절 전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돌아오신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복음의 핵심 요약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내면에 있는 깊은 갈급함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세 번째 표적은 첫 번째 유월절과 두 번째 유월절 사이에 있는 유대인의 명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네 번째 표적인 오병이어 표적과 다섯 번째인 물 위를 걷는 표적은 모두 두 번째 유월절 전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 표적 모두 유월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합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애굽에서 탈출한 그들의 조상들이 홍해를 건넌 것과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배부르게 된 사건을 회상합니다. 오병이어 표적과 물 위를 걷는 표적은 이스라엘을 풍성히 먹이신 하나님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섯 번째 표적으로 눈먼 사람을 보게 해주십니다. 자신이 참 빛이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임을 실물로 교육하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이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들만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입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미와 함께 걷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